13.3 패치 본섭 적용. 너프된 챔피언은 4명, 버프된 챔피언은 13명, 조정된 챔피언은 1명, 조정된 시스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흠, 그렇다면 고! 먼저 너프된 챔피언입니다. 너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아무무입니다. 아무무의 Q 스킬 만화 소모량 증가와 이 스킬의 피해량이 변경됩니다. 너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카사딘입니다. 이 스킬의 기본 피해량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궁극기의 마법 피해량 감소, 스택당 추가 피해량이 감소됩니다. 너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크산테인. 먼저 성장 체력은 증가합니다. 다음 Q 스킬의 에어본 시간의 감소, 스턴 지속 시간이 감소됩니다. 다음 W 스킬의 최소 기절 지속 시간 감소, 궁극기로 잃는 저항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너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자크입니다. 먼저 W 스킬의 AP 개수가 감소하고 이 스킬의 데미지와 AP 개수도 감소합니다. 다음은 챔피언의 버프 소식입니다. 먼저 버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자르반입니다. 기본 방어력이 증가하고 자르반의 W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보호막 메커니즘 변경, 쉴드의 지속 시간이 감소됩니다. 버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리신입니다. 먼저 Q 스킬의 AD 관련 개수가 버프되고 이 스킬의 피해량이 감소되고 분화율이 증가됩니다. 버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케일입니다. 먼저 패시브 관련 추가 이동 속도 증가, 이 스킬의 대상 잃은 체력 관련 AP 개수가 증가합니다. 버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케인입니다. 먼저 그림자 암살자의 경우 추가 데미지를 얻게 되고 일반 상태에서 Q 스킬이 버프됩니다. 버프된 다섯 번째 챔피언은 르블랑입니다. 먼저 만화 재생량, 성장 만화 재생량이 증가하고 Q 스킬의 만화 소모량 감소 및 통일,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됩니다. 버프된 여섯 번째 챔피언은 트런들입니다. 먼저 W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리고 이동 속도 비례 춤 모션 속도가 증가합니다. 버프된 일곱 번째 챔피언은 애니입니다. 드디어 버프가 되네요. 먼저 시작하자마자 패시브가 충전된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고 이 스킬의 보호막 증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반사 마법 피해량 증가, 그리고 신규 효과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다음 궁극기에서는 티버의 체력 관련 AP 개수 추가, 저항력에도 AP 개수 추가, 티버의 이동 속도가 버프됩니다. 다음 버프안은 언급 드렸던 서포트들의 버프안입니다. 알리스타, 브럼, 노틸러스, 파이크, 라칸, 스레쉬가 버프됩니다. 다음은 정글 관련 조정 소식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간식 추가 골드 감소, 캠프당 경험치 5 증가, 은신 와드 장신구 쿨타임 감소, 초반 포탑 피해량 증가, 강타 관련 메커니즘 변경입니다. 다음은 아이템 및 룬 관련 패치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15분 항복 만장 일치 변경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는 아우렐리온 솔의 리워크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스킬이 변경되었고 스킬 셋 역시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3.3 패치의 적용안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